할렐루야.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인데요.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. 마귀를 대적하라.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. 왜 이 마귀 새끼가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역사합니까?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믿으십니까? 그런데 여러분, 이제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는 뭡니까?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. 이제 여러분,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주사파, 전교조, 민노총 완전히 저들은 마귀 새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돼요. 우리가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 민노총이, 전교조가, 주사파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저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전광 목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저 마귀 새끼들과 싸운다면 반드시 저들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전교조와 싸워서 저 잘못된 역사, 거짓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로 만들었던 이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을 더 이상 우리가 방치두지 마시고 전교조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. 민노총이 대통령을 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들이 촛불 집회를 주도하고 나오는데 이 민노총과 우리가 싸워서 또한 이겨야 합니다. 저 단척들 지도파를 우리가 완전히 차리도록 우리는 끝까지 저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. 네. 여러분, 우리는 이겼습니다. 끝까지 우리가 정말 목사를 중심으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웁시다.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 믿습니다. 아버지 앞에 본 검수 한방을 반대합니다. 확실해요. 검수 왕복을 반대합니다. 어떻게 검찰들의 이 수사를 완전히 박탈시킬 수가 있습니까? 이 미친놈들이 완전히 저들의 죄를 감추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거는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.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. 끝까지 싸웁시다.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